뉴올드 김어룡 회장 사모님, 한고은 사모님이세요. 장수석 사모님, 손민아 의사님이시고요. 말씀 많이 들었어요. 손민아라고 합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한고은이에요. 안 그래도 뵙고 싶었어요. 우리가 사돈의 사돈이 되는 거잖아요. 노 대표님 외동따님하고 그럼 우리 둘째 아들이요. 윤 관장이 이번에 아주 귀한 작품을 구했다길래 주인한테 넘어가기 전에 꼭 봬드리고 싶어서 두 분 모셨어요. 저거죠, 애곤실레. 저는 요새 팝아트가 좋더라고요. 윤 관장이 와야 작품 설명을 들을 텐데 왜 이렇게 안 오지? 김 이사장. 네. 죄송해요, 기다리시게 해서. 어머, 홍 여사님. 아니, 홍 관장님도 오시는 거였어요? 탐나는 작가 작품들을 서희미술관에서 먼저 가져갔더라고요. 보러 왔죠. 마침 뵙고 싶은 분도 있고 해서. 어서 오세요. 윤 관장, 저 여자를 왜 들여? 갑자기 들이닥쳤어요. 모임 알고 왔는데 떼낼 도리가 있어야죠. 대표님, 저도 그림 좋아하는데 앞으로는 꼭 끼워주세요. 그럼요, 당연히 그래야죠. 서래양 귀국 전에 수석님하고 저희 부부 같이 식사하시죠. 저희 부회장님이. 일 진행이 잘 돼서 그런가 노 대표님 안색이 아주 좋아지셨어요. 그런가요? 딸을 찾아서 좋은 거겠죠. 딸을 찾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노 대표님 큰딸 실종됐던 건 아시죠? 그 따님을 찾았다네요. 아니, 그 기쁜 소식을 언제 들려주려나 기다렸는데 말이 없어요. 왜? 어떻게? 잘 자랐어요? 어떻게 하셨어요? 노 대표, 아니 나를 그렇게 천박하게 보는 거예요? 어떻게 말 전한 사람을 대라고 그래, 다 알면서. 어머나, 정말 찾으신 모양이네. 네, 찾았습니다. 자세한 내막 과정은 곧 아시게 될 거예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좀 당황스럽네요. 나중에 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아주 잘 자랐어요. 혜성 쪽에서야 물론 플랜이 있겠죠. 이해도 하고요. 그런데 저희 입장은 좀 다르네요. 사돈 맺을 생각하고 있는데 폭탄일 수도. 아니, 지르면 어떡해요? 안 그래요? 그럴 리가요. 노 대표님, 따님 한번 보여주세요. 알겠습니다. 조만간 자리 마련하죠. 대신 너무 걱정 말아요, 노 대표. 어떤 수준이라도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발표할 때까지 우린 입 닫아주지. 어머, 홍 관장님, 그런 건 아닙니다. 핏줄이 어디 가나요? 썩 좋은 형편은 아니었지만 효림대 경영학과 나와서 저희 혜성의 입사에 다니고 있었는걸요. 혜성에 다니고 있었어요? 네, 전 오히려 이번 일 통해서 이래서 태생은 무시 못하는구나 느꼈답니다. 그럼 오늘 소개하면 되겠네. 따로 날 잡고 그럴 필요 없이. 오늘요? 그래요, 노 대표님. 그렇게 해주시면
우리도 돌아가는 길에 발걸음이 가볍겠는데요.